오늘은 23, 여여라고 하는 데부터 섭니다. 여여. 여여자는 운안 있고 하니까 104쪽에 여여. 문이라, 여여라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여 할 때는 보통 밑에다가 안이불자 동알동자 여여부동이라 이렇게 단어를 구성을 해요. 여여 그 자체는 부동이라고 동하지 않는 것. 부동의 경지를 갖다가 여여라. 그러니까 언어도단하고 심행처 내려가지고 여여부동한 그 경지를 갖다가 이제 여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하기를 여여라고 하는 것은 부동, 동요하지 않는다는 뜻이니. 이 부동은 제법 부동 본래적 하는 그런 말이라면 그 부동자를 갖다 말해요. 하는 것이니 심진여고로 마음이 참되고 여여하기 때문에 여여라고 이름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귀신론에 보면 불망왈진이요 그러거든요. 허망되지 않는 것을 이제 진이라 하고 불변할 변하지 않는 것을 여라 한다 그래요. 마음이 허망되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여 참되고 여여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여여라고 이름하는 것이니라. 이래놓고 시지 이에 알라 가거 제불도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이 행을 행해서 이 여여부동의 그것을 갖다 행해가지고 역시 또한 성도하게 되었으며 도를 이룸을 얻었으며 한게 얻었단 말은 도를 이루게 되었으며 그런 뜻이요. 또 현재의 부처님도 이 행을 행해서 역시 도를 이루게 되었으며 미래불도 이 행을 행해서 역시 도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3세 부처님들의 닦아서 도를 증득한 것도 다름이 없다. 그럼 뭐냐?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여여라고 이름했느니라.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서 또 그래도 자기 한 답이 충분하지 못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다른 유마경에 있는 말을 인용을 합니다. 유마경에 말하기를 제불도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또한 여여하며 미륵에 이르기까지도 미륵불에 미륵불은 미래불이거든. 미륵불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여여하며 내지 일체 중생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다그 본성자리는 여여부동하다 이 말이죠. 하나니 하이고 왜냐할 것 같으면은 이 불성이 부처의 성품, 자, 이걸 번역하면 각성이지. 늘 깨어있는 그 성품.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성품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새겨요. 그러니까 불성은 끊어지지 않고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랬어요. 단멸이 아니고 진공묘유라 그러죠. 우리 불성자를 갖다 진공묘유. 참으로 공하면서 또 묘하게 있는 거. 그게 불성이고. 또 그걸 달리 표현할 때는 공적연기라. 그 자리는 공적하면서 항상 신령시롭게 아는 자리. 그것을 여기에서는 표현을 불성은 끊어지지 않고 있는 성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여기는 직색 직공, 이 우주 만유 이대로가 바로 공이고, 예? 또공 그대로가 바로 우주 만유고, 그렇다는 거죠. 또 이제 이걸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켜 얘기하자면은 범부 그대로 성인이고, 성인 그대로가 바로 이제 범부다, 이렇게. 왜냐할 것 같으면 그 근본 성품은 그 둘이 아니다는 게요. 그러니까 직색하면 성공이라는 뜻인데 이 현실
우주 만유 이대로가 바로 공이고 범부 이대로가 바로 성인인 거. 이런 것이 도노부이까 그랬어. 이렇게 되어진 거 그것을 뭘로 깨침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색 그대로가 공이고 범부 그대로가 성인인 거. 그렇게 된 상태를 그렇게 된 경지를 뭘로 깨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그렇다. 그 맞는 말이라고. 그런데 또 묻는 게요. 운하 직색직공.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것이 바로 도노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직색. 이 우주 만유 그대로가 공이고 범부 그대로 성인인 것. 그것이 어떤 것인 줄 알아야 되겠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색 그대로가 공이고 범부 그대로가 성인인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심유염, 마음이 염오됨이 있으면 바로 색이고 마음에 어디 육진경계에 그 염착, 물들고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색이라는 게요. 마음이 염오됨이 없으면 그게 바로 공이라는 게. 그런데 이 염오라는 거, 이거는 일종의 이제 망인데, 이것은 그대로가, 그것도 역시 공이기 때문에, 범부 그대로가 이제 성인이 이제 된다는 게. 그러니까 마음에 염오됨이 있으면 바로 색이고, 마음에 염오됨이 없으면 바로 그게 공이며, 마음에 염오됨이 있으면 그게 범부고, 마음에 염오됨이 없으면 바로 성인이다. 그래서 이 일체상이 증명제불이라 그러네요. 일체상을 여의면은 바로 그것이 모든 부처님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염착함만 없으면은 색이 그대로 공이고 범부가 그대로 성인이 된다는 게. 그래서 부처님이 왜 도를 깨치고 나서 하신 말씀이 기제기제라. 보관 일체 중생원이 널리 일체 중생을 낱낱이 살펴보니까 구유 열의 지혜 덕상이라. 열애와 똑같은 지혜 덕상을 다 갖추어 있건만은 오직 망상 집착으로 인해서 그 범부하고 성인이 갈려 있다고 그렇게 해요. 망상 집착 때문에 증득하지 못한다. 그렇듯이 여기에서 이제 염오심만 없으면은 바로 성인이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말하기를 진공묘육으로 진공묘육이 때문에 바로 이제 색이고 그러니까 공이 그대로 색이다 이 말이요. 색 불가득고로 그 색은 말이야면 불가득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니 색이 그대로 공이기 때문에 그 직공이니 그래 색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색이란 존재가 본래 본공이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공이니 금은공자는 지금 여기에서 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색성자공이요 색의 성품이 저절로 공한 것이지 그 색을 갖다가 없애가지고 공한 것이 아니라는 게야. 색 그대로가 공이지 색을 없이 가지고 공한 것이 아니다. 망상 그대로가 본공이지 망상을 없애가지고 공한 것이 아니다는 기라. 예, 이게 잘 봐야 돼요. 금은 또 색자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시 공성 자색이요. 그러면 이 색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공성 그것이 그대로 색이라는 기야. 불수자성 수련성 그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만유를 갖다가 이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신론에서는 그 일심을 갖다가 불변 수련으로 진망으로 나누거든요. 우리 마음 중생 마음 가운데는 진도 있고 망도 있다는 게. 그 진은 불변 수련의 이치가 있고 변하지 아니하면서 또 불변과 수련 연을 따르는 그 두 가지가 있고 또 망에는
성사체공, 어떤 사상을 갖다가 이루되 그 이루는 사상이 그대로 체성이 공하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게. 그래서 진의 그 불변하고 망의 체공하고를 해석은 진여문이라 그렇게 하고, 또 수련, 진의 인연 따르는 거 수련하고 망의 성사하고 그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그걸 갖다 생멸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에서도 그 말이요. 공성 자색이요. 공성에서 그대로 그 색이 나온 것이지. 공성 그대로가 그만 색이라. 그런데 색능색이라. 색이 능이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 그대로가 색이고 색 그대로가 공인 것이지. 요걸 잘 좀 살펴보면 좋아요. 공적 시색이요. 공이 그대로 말하면 색인 것이고, 비색적 시색이라. 색이 말하면 색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인데. 이건 이제 그렇게 보고, 진무진. 여기에서 이제 진과 무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 경하는 것은 열반경인데, 열반경에서 말씀하기를 진무진 법문은 야호. 열반경에서 말씀하신 진과 무진이라고 하는 다함과 다함이 없는 것. 그거 법문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답을 하기를 이성이 공하기 때문에 견문 무생 시진이 그랬어요. 이성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색공 이성도 되고, 유무 이성도 되고, 뭐 그런 게, 양변, 그 두 가지, 그런 것을 갖다가 다 이성이라고 해요. 이성이 공하기 때문에, 이게 유도 공하고, 무도 공하고, 색도 공하고, 공도 공하고, 뭐 그런 뜻이라. 견문,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그대로 무생의 법이다. 무생인 것, 생멸이 없는 것, 그것이 진이니, 진이라는 것은 뭐냐? 다 했다는 것은 제루진이요. 제루란 건 눈은 이게 번뇌거든요. 모든 번뇌가 다 없어진 것이고, 또 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 없는 체성 가운데 구 항사 묘용, 항아사 모래수와 같이 많은 묘용을 갖다가 구족해서 수사 응현이라 어떤 일에 따라 가지고 응에서 나타나가지고 실계 구족 모두 다 구족하여서 본체 가운데 역시 소음감이 없는 거, 그 이제 소나거나 들어서 감함이 없는 거, 그것을 갖다 무진이라 한다. 하나니 즉시 진 무진 법문이라. 이것이 이제 진과 무진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이것은 이제 그, 왜 늘 내가 이 얘기 많이 하는 거. 상궁 수진, 예? 음으로 터니, 산이 다 하고 물이 다 해서 길이 없는가 의심을 했더니,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은 또 한 마을이 있더라 하는 거. 그 구절을 인용해갖고 이걸 설명을 하면 좋아요. 요 진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체 번뇌망상이 다 없어진 자리. 그러니까 이제 구경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생주이멸할 때 생상까지 없어진 자리, 또 제8 아리아식 그 근본 무명, 제8 아리아식 중에서도 미세망령까지 완전히 없어진 것을 진이라고 그래요. 또 무진이라는 것은 그러면 완전히 없어지면 거의 단멸공에 떨어지냐? 그게 아니라는 게요. 그럼 이제 진공 완전히 공해져 가지고 거기에는 묘유가 묘한 작용이 예? 무궁무진하다는 게라. 그게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라 한 물견도 없는 가운데 무진장이라는 거. 그것을 갖다가 진무진 그래요. 그런데 산이 다 하고 물이 다 해서 길이 없는가 의심했더니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은 또 한 마을이 있더라. 예? 우리 마음속에 일체 번뇌가 절처봉생이라 그래요. 끊어진 곳에 생을 맞는다고. 식신분별이 뚝 끊어진 자리에 예?
그야말로 이제 지혜가 묘한 지혜가구만 막 나타난다는 게. 그요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문이라 진여 무진이 그 진하고 무진한 거 다함과 다함이 없는 그것이 하나입니까 다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을 하기를 그 체성은 하나이지만은 그거를 말을 하자면은 그 다 다르다는 게요. 응? 뭐 체상이 말하면 다르고 또 진무진이 말하면 그 다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한 게요. 체가 이미 하나라면은 어째서 그 말로 할 적에는 말하면 그 다르다고 말합니까? 다른 것입니까? 말을 하자면 다르다 합니까? 하니까 답이라. 일자는 그 여기서 동일하다. 일자. 동일하, 일자는 이제 한 가지 동차를 하나 이어가지고 해석을 하면 뜻이 잘 드러나요. 동일하다는 것은 설지, 체욕. 그 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체성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겨. 그 물의 체성이 젖는 것이라면은, 젖는 성품은 파도 칠 때나, 물이 고요한 물이나, 파도 칠 때 물이나, 그 젖는 습성은 똑같지. 거의 다를 택이 없거든. 그런 게 이제 그 체성은 같고, 설시 용지, 체지 용이니, 그런 게 일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설지, 말하는 것의 최고 그랬네. 설의, 말함의 최고. 또 설시, 체지 용이라 말하는 것은 또 체성의 또 작용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수사 응용일세. 그래, 일에 따라갖고 응용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체성은 동일하지만은 그 말할 적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설할 적에는 그게 다른 것이다. 또 그 비유를 또 들어요. 알기가 어렵다고. 유여 비육하자면 마치 저 하늘 위에 한 자 태양이 이제 둥실하게 떴을 적에 그 태양 밑에다가 갖가지 그릇을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거기다 물을 딱 담아 놓으면 이 성자는 담을 성자라 이럴 때는 담아 놓는다 담을성 물을 담아 놓으면은 낱낱 그릇 가운데 낱낱 그릇에 이 말이 다 그 태양이 이제 그 빛이요 태양이 있어가지고 제기 중 그 모든 그릇 가운데 태양이 모두 다 음만해가지고 천상에 저 하늘 위에 있는 태양과 역시 차별이 없다. 똑같다. 그러므로 그 체성이 같은 것이고 수기인명 그 그릇에 따라가지고 그 이름 세우는 것이 다 다르다 이 말이. 그것이 이제 또한 차별이 있다. 그릇에 따라서 뭐 그 뭐요 운물에 비친 뭐 뚱구름은 이런 거는 이 비유가 이거는 물이 이게 좋아. 물은 하나인데 흘러가는 계곡에 둔벙이 뚱그러면은 물 자체가 뚱그러게 돼지고 모가 나면은 이제 그 모가 나지고 하듯이 이제 그 그릇에 따라 갖고 이름이 다 달라진다. 예. 그리고 사발에 비친 그 뭐 태양. 태양보다는 달이 비유가 좋은데, 달. 뭐, 사구 같으면 사구에 비친 거. 뭐, 그 그릇에 따라가지고 뭐 좀 다 다르지.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른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체는 같으나 그 말을 하자면은 곧 다름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소현제일이 나타난 그 모든 태양이 모두 다 엄만해가지고, 이에, 저 하늘 위에 저 허공에 떠 있는 본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무진이라 다함이 없이 막 무진장 많다 이 말이 그렇게 말한 것이다.